주민과 소통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동네 주무관. 2020년엔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먼저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을 위해 골목 문화재 버스킹 공연을 열었는데요. 공연을 통해 주민과 함께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둘째,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미리 점검하고 해소하기 위해 관내 야간 순찰을 실시했어요. 상습 무단투기 지역인 교회 담벼락에 화단을 설치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셋째, 경제, 건강, 주거 등의 위기를 겪는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지원을 위해 5064 중장년 1인 가구 가정 방문을 했습니다. 응급 상황에 있는 이웃을 발견해 우리 동네 주치 병원으로 연계하고 서울형 긴급복지 의료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자가격리 대상 가구에 식료품을 전달하고 전통시장을 방문해 직원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어요. 이처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답니다. 우리 동네에 문제가 생기면 직원들과 주민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찾아가는 골목회의가 있어요. 상습 쓰레기 적치로 인한 악취, 미관 훼손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이 지역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쓰레기 배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발견, 주민과 함께 의논한 후 볼라드를 확대 설치해 임시 보행로를 확충하기도 했습니다. 위험한 순간은 언제나 어디서나 강서 찻둥이가 여러분을 찾아가요. 우울증이 악화된 위기 가구가 있다는 강서 찻둥이의 신고를 받고 달려가 병원 진료 동행 후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했는데요. 복지팀장, 방문간호사, 우리 동네 주무관의 신속한 대응으로 위기 사항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주민과 우리 동네 주무관, 그리고 강서 찻둥이가 함께 소통하고 만들어가는 강서구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언제나 강서구민들 곁에 우리 동네 주무관이 함께합니다.